확진해서 해가지고 이 최장 연기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? 제가 이건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자고요. 또 이의 신청할 아니 우리끼리 어차피 공개하고 오픈되는 거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기간이 그 법적인 기일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. 내가 6개월 6개월 그랬죠? 근데 여기서 6개월 동안에 인사이동도 있을 수 있고 휴가도 있을 수 있고 있죠? 그래서 제가 최소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러면은 1년이라고 치고 1년만 똑딱 잡으면 또 여러분들 또 계획에 차질이 생겨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넉넉히 잡고 한 1년 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전에 우리끼리 얘긴데요 라는 건 뭐냐면 제가 최초에 그걸 만들었죠. 여러분들 타경이라고 했죠. 타경. 재타경이라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. 예. 그 제가 옛날에 농지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한국어 들어왔어요. 그때는 당연히 들어올 때니까. 끝냈어. 끝내고 이제 잔금 낼 때가 대출연이 했는데 그 재항고에 왜 제 3차 항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를 냈는데 각하가 됐는데 그 각하를 이의 신청을 했어요. 그리고 그 우리나라 최초 아니 의정부에서는 최초래. 그게 어디 있었냐면 연천인가 있었던 땅인데요. 의정부에서 최초로 재탕역이라는 말이 붙었어요. 그리고 그건 붙일 말이 없으니까 그 나름 거기서 쓴 거야. 재타경을 붙이고 제대타경까지 갔죠. 그러니까 1년 갈 거면 2년이 간 거예요. 그리고 내가 그거를 농작물을 거기 짓고 있는 사람한테 좀 얻어먹었거든요. 쌀을. 근데 고소가 들어왔어.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. 채무자를.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. 어디서 만났어요? 경찰서에서. 고소 들어왔으니까 만날 거 아닙니까?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 계신 거야. 그래갖고 이거 왜, 그러니까 아, 좀 있으면 아들이 올 거래. 아들이 사법연수원생이야. 뭐 검사된다는 사람인데. 나중에 물어봤어.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뭔가를 실험해봤대, 나한테. 뭐 이렇게 악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. 그러니까 뭐 경매가 넘어가고 하는데 가장 오래 끌 수 있는 걸 실험해봤고.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면 제일 궁지에 물을 넣을 수 있는 걸 실험해봤대. 나 우리 얼마나 맞는지 진짜. 하여튼 뭐 거기서는 뭐 고소는 그냥 취하시키고 끝냈지만 그런 것도 있었다.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질문이 왔으니까 그런 것도 있다. 근데 우리가 기간이든 뭐든 여유롭게 생각한다면 그건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다. 가 결론입니다.